이번 순서 과연 이 화제 만발의 끝은 어디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재미를 떠올리고 있는 바로 그 코너 당연하지. 먼저 강팀 공팀 한 분 한 분씩 또 소개를 해주셔야죠. 당연하지는 기선제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강호동 주장. 기선제압이 중요한데 당연하지 보물 창고를 내버리시겠다는 얘기. 기선제압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보단 낫습니다. 네. 이거는 뭐랑 같은 경우냐면 네. 우리가 이 딸기 같은 걸 샀을 때 네. 이 질 좋은 거 남겨놓고 왜 그 짐부름에 버리지 않습니까? 아, 일명 그 무그러졌다 하는 네. 짐부름. 어? 아니 무슨 표현 좋았어. 자 우리 강 주장. 앞으로 나. 자 강 주장. 강 주장. 앞으로. 앞으로. 전진. 전진. 앞으로. 앞으로. 아 우리 전진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진아. 지금부터 강호동 얘기를 자세히 들어줘요. 어느 날 전진군과 강호동, 강호동과 전진군이. 네네.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두 분이요? 예. 네네. 친구 사이가 되면서 어느 날 있었던 하루의 일과를 표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를 지금 실제 있었던 전진군과의 일에 하루 일과를 그대로 표현을 해서 공격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시작! 진짜로 끝나는 말을 하지 마. 2탄, 3탄에 안 가면 네. 제가 지게 됐습니다. 아, 3탄 안에 예, 보내야 되는군요. 3탄 안 보내면 저를 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지로서는 4단계밖에 준비 안 되겠습니다. 남자 대 남자로서 전진과 강호동, 강호동과 전진으로서 한번 제대로 술을 먹었던 날을 기억하니? 당연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해주시기 기억, 바랍니다. 제대로 기억하지? 네. 당연하지. 제대로 당연하지. 기억하지? 당연하지. 이제부터 들어간다. 네. 당연하지. 자, 전진 씨. 나 몰라 이제. 뭔가 지금 나올 것 뭔가 같아요. 뭔가 있어요. 새로운 비밀. 뭔가 숨겨진 얘기들이. 있는 사실만 말할 건 나 말한다 오늘. 나 예. 말한다. 자, 전진 되게 재밌는 건가 보다.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해달라고 지금. 와. 조금 기다려. 전진 씨, 이 공격을 안 당하시려면 빨리 강호동 씨를 보내야 됩니다. 불안하지. 너 사탕 물었지. 너 볼에 사탕 물었지. 공격이 조금. 당연하지. 당연하지. 조금만 강호동 씨 뒤로. 자, 그래서 문득. 네가 거짓말 쳤지. 솔직하게. 자, 당연하지. 자 이제 한 단계 남았는데요. 네. 예, 강호동 씨. 저기 이게 말이죠. 공격이. 자 전진 씨. 네가 나랑 뭘 해도 안 되는 거 알지? 뭘 해도 안 되는 거 알지? 잠깐만 생각해. 됐지? 타이럽니다. 뭘 해도. 뭘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지? 뭘 포함을 생각을 하라고. 아니, 마사지를 해도 마사지 들어가요. 자, 당연하지. 당연하지. 조금만 뒤로 마지막 공격인데 여기서 만약에 보내지 못하면 자, 네가 5단계입니다. 네가 너랑 나랑 진심으로 너 소주 한 잔, 나 소주 한 잔. 그리고 그게 모질라서 본인의 집 강호동 집으로 이동했던 거 기억나니? 당연하지. 야 이제부터 들어간다. 아니 공격 뭐 지금 3단계를 그냥 언제 들어가요 강호동 씨? 일단 나는 전진과 친하다는 인식이 이제 일단 됐어 이제. 친해요. 친해요. 자 표정을 보세요. 이제, 지금 전진 씨. 나 됐어 이제 2단계로 너랑 그냥. 2단계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진 씨.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생각을 해봐. 뭐라 뭘? 뭘 해도. 뭐 어떤 걸 해도 너가 나한테 안 된다는 거 알아? 아 좀 전에 생각해봤니? 당연하지. 한 말이 없어. 해봤어.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 드디어 강호동 씨가 마지막 두 단계 공포의 공격을 지금부터 시작하십니다. 자 시작. 전진. 강호동 씨. 너 이름이 전. 전. 진, 네가 청바지하는 뜻이냐? 네가 청바지하는 뜻이냐? 괜찮아요. 괜찮아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너 아까 보니까 그 온주하나 주한이랑 이거 미는 거 할 때 진짜 진 거 같은데 너 진짜 운동선수 아니었지? 운동선수 아니었지? 당연하지! 젠진 나 오늘 그냥 너 효자 보이잖아 어? 너희 아버님 나 좋아하지? 당연하지 너네 아버지 멋있어요? 너네 아버지 멋있어요? 현진 씨 선대! 좋아. 전진 씨가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자 다음 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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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보 씨와 함께합니다. 자, 자 두 분은 또 굉장히 또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황원 씨 시작. 너 네 이름 본명 실치. 어, 네 이름 본명 실치. 네. 당연하지. 당연하지. 아 죄송하다고 일단 말씀드려. 너. 응. 흑설탕으로 팩했냐? 아, 자 황보 씨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자. 아 당연하지. 이제 우정이 끝날 때가 됐구나. 너. 솔직히 근데 너도 나를 남자라 보고 친구 먹자 그랬잖아. 맞지? 터나지. 아 지금 시민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심한 반발을 지금 자 전재 씨 나지 네 나 당연하지 너, 나지 그 올 상반기에 예비군 훈련 갔다 왔냐 괜찮아 나 괜찮아요 너 아까 봤어 대기실에서 뭘요 아까 그 여자 온 거 봤어 어? 봤어? 봤잖아. 여자 오늘 봤어? 대답을 해! 당연하지. 어, 일단 누군지 모르지만 예. 지금 전진 그래요 그래 일단 당연하지 하는 거니까 예. 그 여자가 혹시 신정환이니? 그 여자가 혹시 신정환이니? 아 가만히 있었다 신정환 씨. 아 저기 된 거? 나 있는데 왜 나야? 너 약속은 딱 소멸된 날 난 전화했잖아. 근데 그냥 만났잖아. 그리고 당연히 연습했잖아. 연습한 거 누군요? 연습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알지? 연습한 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알지? 연습을 하셨어요? 아 두 분이 사전에 당연하지 연습을 하셨습니까? 뭐? 이것도 연습하신 거예요? 어설프. 조금 어설프네요. 이게 센 거라면 내가 조금 어설프. 황보 씨 승리예요. 아, 승리 아, 승리했어요.